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양기바대국 좋네요. 나 면포에서 종합병 돌려보고 병 달러 해보고. 이러면 이게 장고 불러가지고 항상 마가 있는 쪽으로 이제 상이 뜰수 있게끔 둬야 되거든요. 상이 나가서 병 달라고 하면 막 합전하다가 누기죠. 그때 이제 긴상 떠가지고 마상 양방 노리는 마 노리고 상 노리고 마가 죽죠. 이러면 일단 마 먹고 포가 차글고 이런 것도 둘 수가 있고요. 저도 이쪽 좀 묶여 있어가지고 따로 기마 한번 올려주겠습니다. 중앙에 기물 나가지 말고 공 내리면 이게 상 죽으니까. 자, 올려서 귀상도 나갈 준비를 할게요. 상대포를 넘기면은 뭐 중앙으로 당겨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쓸어도 되고 하니까. 이제는 마가 나가서 입에 한번 노려볼까요? 중앙으로 당긴다 같은데 졸병대 싸움 붙여가지고 도돌아가겠습니다. 아까 묶자. 항상 10개 만들어야 되거든요. 상대를 이제 공성 라인을 두텁게 하려고 병들을 모아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두면서 기마 나가 볼게요. 공격적으로 마가 뜨면 일단 하나 죽었네요. 포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걸 달라고 하나? 일단은 맞뜨는 수가 좋아 보이는데요. 달라고 해볼게요. 포가 아마 여기 갈것 같습니다. 먹으면 먹고 교환하고 난 뒤에 포가 이졸 먹겠다 뭐 그런 얘기죠. 변으로 합전해 버릴게요. 일단 여기 걸려 있으니까 응수하지 말고 지켜줍시다. 내 거를 죽이기 좀 아까우니까. 마가 양병도 굉장히 마려운데요. 병으로 치고 마가 병 치고 먹으면 포장군에 병때 무너뜨리고 가보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귀상이 좀 나가 있습니다. 상대 차도 못 나가겠고 하고 기물이 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공격하기 위해서 뭐 양병을 치는 선택도 한번 해볼게요. 그런 거 둬도 될것 같습니다. 마가병을 치고 먹으면 먹고 장군에. 쉽게요. 10개 만듭시다. 상대 공라인을 10개 만들어주고. 공을 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포를 넘겨서 또 상을 겨냥해주고요. 이거 거는 선택을 하셨네요. 이야, 이게 좀 발상이 독특한데. 그럼 마가 떠가지고 이거 뭐 포로 넘겨서 장고 부를 수 있으니까 마가 이렇게 떠서 요병을 노려볼게요. 여기 걸려있죠? 아이고 차는 못 참지. 포를 줍시다. 포를 주고 상장부로 미착공이죠. 이 포는 주고 둬도 될것 같은데요. 포를 살릴까? 내 포가 좀 아깝네. 포장 부르면 그냥 공 돌려버리면 이게 상장 못 부르거든요. 이미 상장부로 미착 죽었죠. 근데 상대가 이 면포 치겠다 이런 거. 이거 양포가 좀 무서운데? 사 받아가지고 포 넘기고 나중에 그런 거좀 무서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민되네. 이게 장구 불러서 차는 잡을 수 있는데, 좀 위험해 보여서요. 아, 일단은 장구를 부르고 생각하자. 일단은 장구 불러서 차를 먹으면 포를 치면서 장구를 부른다는 얘기인데, 아, 이렇게 받으면 포장 부르고 먹어버리죠? 이거 좀 잘못 드셨죠? 이러면 포장 불러버리고 먹어버리는데 망했죠? 공을 돌리셨어야 되는데. 네. 야, 이거는 좀 많이 잘못 두셨다. 공을 일단 돌리셨어야 되는데. 이러고 차 죽으니까 망했죠, 이거는. 포라도 좀 드시게 공을 돌렸어야 되는데. 이게 포가 빨리 넘어서 면포하려고 좀 급했나 봅니다. 아, 이 차를 죽인다?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먹으면 되죠. 그럼 뭐 이거 먹겠다는 건데. 이래도 졌죠, 뭐, 장기가. 장구 불러주고. 공 돌리던가 할때 돌진 가행이죠 뭐. 차가 옆으로 한 칸 정도 피해야 될것 같은데 옆으로 피해도 이게 나중에 퍼 넘기면은 이뭐살 수가 좀 없을 것 같거든요. 뭐 조를 밀어도 될것 같고 조를 전진해서 잡아도 되고 포를 넘겨서 잡아도 되고 뭐 밀면은 한 칸 죽을 것 같다가 대차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차를 하면 근데 장기가 지니까 고민하시는 것 같고요. 뭐, 이, 졸, 요렇게 올려가지고, 열어가지고, 찾기를 확보하면서 가면은, 쉽게 이기지 않을까, 예상되어집니다. 화나신 것 같은데요? 잘 넣습니다. 찾기 열고 갈게요. 워낙마대국이네요. 지마초 찾기 이런 게 점수고요. 면포 놓아주고.
기상진출하고 양찾기를 열고 가도 될 것 같네요. 지금 자원학 맞죠? 여기가 약하죠. 이 병마 차가 나가서 달라고 하면 좋으니까 이 차가 나가서 이렇게 달라고 해야죠. 공격 포인트를 좀 잘 잡으셔야 되는데 이 차가 나가서 달라고 하면 이렇게 합병해 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가 나가는 게 정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가면 양방 걸리니까 이해가 가시죠? 공격을 할때 어떻게 공격할지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가면은 걸리니까 좀 막아 나올 수밖에 없고 그때는 이제 여기를 잡는 수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좀 묶어놓고 졸려놔가지고 상해 나가면서 양들을 좀 겨냥하는 그런 수가 좀될것 같네요. 뭐 병을 띄우든가 뭐 이런 거둘것 같은데요. 아니면 차가 좀 올라서든가 3선 정도 보통 그런 선택을 하죠. 이렇게 묶어놓고 찾기를 열면 귀상으로 때리니까 그것도 안 되죠. 찾기를 이렇게 열면은 상으로 때려버리고 차가 뭐 여기 오는 거는 졸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둬버리거든요. 이거 때립니다. 이러면 상대가 원하는 거는 여기 오겠다는 거거든요. 여기 와가지고 마가 뜨면 포로 칩니다. 공으로 먹으면 차가 사태리 외통인데요. 이렇게 둡니다. 그렇게 안 되죠. 상대가 원하는 데는 절대 도주지 않습니다. 차가 말을 시켜줘 버리지. 그래서 그 수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안 나가주죠. 이것도 뭐 마가 지켜주고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죠. 사태리면 되죠. 장군 불러서 사 받으면 그때 뭐 기마 나가도 되고 아무 수도 아니죠. 일단 먹겠습니다. 뭐 사태리고 일단 먹어주고 없는 살림에 마가포로 지켜주니까 그 다음에 뭐 기마 나가도 되니까 차가 좀 빠지고 싶으니까 기마가 일단 나가가지고 둬주고요. 차가 이렇게 변으로 빠지고 싶죠. 형태에서 이쪽이 좀 우영이 됐습니다. 이것도 아까 같은 거죠. 이거 때리고 먹으면 돌집 외통이니까 살을 이렇게 받아주면 아무 수도 아닙니다. 별 수 없다는 거죠. 상대가 이거 때리고 잡고 여기 외통수 보려고 공으로 먹으면 차장물 외통 이런 거 보려고 하니까 한숨만 응수해주면 아무 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단순히 차가 빠져가지고 장구 불러서 상 잡자고 가도 되겠죠. 상대 차도 좀 좁혀놓고요. 상대 차 지금 좀 갈 때였거든요. 이게 좀 좁습니다. 이렇게 빠져볼게요. 이 차 왠지 죽을 것 같다는 느낌에. 아, 옆으로 빠질 수 있나? 뭐, 당장은 죽진 않겠네. 일로 갈 수가 있으니까. 뭐, 맞대겠다 이런 거니까 맞대지 말라고 이렇게 막아주죠. 방비를 해주면 되죠. 맞대가지고 뭐, 면포고 향한다는 거니까 방비 한번 해주고. 저도 이제 막아떠가지고, 이거는 이제, 차가 포를 치겠다는 거거든요. 포를 치겠다는 거니까 일단은 장군 한번 먼저 때려주자. 침투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포를 넘겨서 차를 걸게요. 포를 넘겨주셨네. 지금은 이포 걸려있죠. 이포 걸려있어서 제 포를 좀 넘기면 될 것 같거든요. 상대 차를 진영하면서 뭐 이런저런 한번 가볼게요. 일단 차 걸려있죠. 차가 옆으로 이렇게 좀 들어서 이게 뭐 때릴 순간이 안 나오죠. 차 때리니까 마가 저로 못 칩니다. 일단은 상을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상 달라고 하는 수보다 이 마가 들어오는 게 좀 싫기 때문에 포마타에서 뭐 뒷맛이 없죠. 뭐 아무 수도 없습니다. 그냥 마가 떠가지고 병 달라고 하면서 면포 긴장하는 걸 하러 가는 게 낫지. 이거 때릴 수도 있어서 뭐 그런 거는 뭐 두면 안 되죠. 입병 달라고 하고 마가 지켜주면서 합병하면 차 장구르고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합병하면 차가 장구 치면서 들어가니까. 아, 밀어서 뭐 달라고 하겠다 이런 건가? 밀어서 달라고 하면서 졸 먹겠다. 일단 뭐 당겨줍시다. 단순하게 당겨서 두고요. 밀면은 뭐 마대라든가 뭐 마가 빠져서 두면 되니까 일단 상을 살리는 선택을 하셨네. 저는 차가 빠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걸 먹고 오시겠다 이런 건데 상을 달라고 가볼까요? 잠깐만 고민되네. 말을 살리면 병 당기나요? 뭐 마대로 해도 되긴 되겠네. 일단 마대 붙여보자. 좋아해 우리. 오야 이거를 치는 거는 이거 먼저 먹으면서 차 걸리는데 일단 먹고요. 이거 먹으면 이게 돌진하니까 먹으면 안 되고 일단 장군. 아, 차장, 아까는 이거 올리면서 상이 길터 쪽 병 밀어서 막으면서
그래가지고요. 상대는 여기 계속 겨냥하고 싶어서 아마 살을 받을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마 이거 먹으면 여기 먹고 외통 불려고 그거 딱한수 노리신 것 같은데. 아, 마로 받는다고요? 마로 받을 수도 있죠. 선택이 되겠는데. 상 먹자, 없는 살림. 상 먹으면 상 노릴게요. 포를 겨냥해가지고 포를 뭐 다시 넘겨서 차를 걸면 되겠죠. 선수로 차 걸고. 열면은 다시 같이 당겨가지고 차 걸면 되니까. 차 걸려 있습니다. 응수하셔야죠. 그쵸. 먹으면 되거든요, 이제. 얌얌 해버리자. 먹으면 먹으면서 이게 계속 공격 올려고 하시는 거라가지고요. 먹어도 될것 같은데? 먹고 면포 잡으러 가볼까요? 일단 먹어보자. 자. 네, 그리고 이제 면포 달러 가보죠. 이거 먹어도 이거 먹으면 지니까. 차가 이거 때리면서 이게 뭐 돌진수? 그런 거 생각하더라도 일단 먼저 먹는 수가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상을 살려도 될것 같은데? 상을 이렇게 살리면은. 장고 부르면 뭐 막으면 되고, 그죠? 상이 변도 나갈게요. 면포 달라고 그래서 뭐 포를 넘겨가지고 상대 포를 아예 기장을 해버리면 되니까. 별거 없는 거 같고, 옷 같고. 먹고 장군에 공으로 먹으면은 내 차가 걸리나? 쓰러 장군이 있는데, 포에서 내 차도 걸릴 수가 있네. 이렇게 되면 차는 모르겠죠? 네, 포병타를 해도 됩니다. 포병타하고 먹으면은 포를 넘겨서도 되죠. 치하면은 공으로 먹는다. 쓰러 장군. 천공하면서 포가 차를 건다. 옆장을 못 부르니까. 개싸하죠? 방비하면서 둡시다. 한번 참아주자. 이차 걸리니까 이거 때리고 돌진하는 수로 못 두겠네. 통수. 뭐, 차 이렇게 쓸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사를 내리면 포가 마치고 뭐 그런 것도 좀 보시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두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먹으면 포로 먹으면 되니까. 뭐 이렇게 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별거 없죠? 이거 잡사도 될것 같고. 아, 지금은 잡수면 지금 이거 먹어 보니까. 져버리니까 안 되고요. 지금은 이거 못 먹죠. 포가 이게 살을 지켜줘야 되니까. 이것도 똑같죠. 이거 열면 되니까. 지금 여기 치겠다고 두는 거니까. 돌아가지 뭐하죠? 쳐버리니까. 아, 예, 지금은 요렇게 둘게요. 요렇게 둔게 나을 것 같다. 아, 여기 오나? 이렇게 오면은 면포 잡으러 좀 오는 게좀 걸리적거릴 수가 있겠네요. 상대분. 일단 먼저 열게요. 열어가지고 계속 지켜주고 난 뒤에 둬도 될것 같습니다. 뭐 워낙 유리한 형태라가지고 포를 넘기면 먹어보니까 똑같죠? 이것도 별게 없는데. 차가 살을 치면 포로 먹으면 뭐 되고, 차가 포로 치면 공으로 먹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모르겠네. 뭔지. 의도 파악이 안 되고. 이 포가 지금 뭐좀 어리버리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와가지고 이 포를 겨냥할 수도 있죠. 그러면 공을 돌리나요? 아, 지금 노골적으로 저를 밀어가지고 포 달라고 하는 게 제일 낫겠네. 밀어가지고 그냥 포 달라고 합시다. 다 가자, 그냥. 밀어서 포 달라고 하죠. 뭐 이거 먹으면 공을 먹으면 되니까. 넘지 뭐하고. 포가 마이 옆으로 이렇게 이러면 일단은 면포를 겨냥해보죠. 먹고 돌진이니까 응수를 하라고 하고 그죠? 포 먹겠다 물어보고 뭐 살을 받든가 아니면 포를 넘기든가 뭔가 떠야 되니까요. 이 포가 이제 일로 와도 될것 같거든요. 이 살을 받으면 아 저렇게 보면은 야 이게 면줄 잡아버리면 난리 나지 않나요? 포가 사치는 수도 있고. 지금 여기 돌진하겠다는데, 여기라 가볼까요? 지금 이게 이렇게 두면 어떻게 두냐면, 이걸 먹어버립니다. 먹으면은, 지금 궁으로 못 먹기 때문에 사로밖에 못 먹을 때, 이 장물 통이죠? 젖조 장기. 이게 차 걸리면서, 이거 노린 치려고 한 건데, 장기 젖습니다. 궁으로 못 먹기 때문에 사로밖에 못 먹을 때, 이 차장물의 외통이죠? 잘 놓습니다. 아마 이분이 이제 겨냥한 게 이게 뜨면서 아싸 차 빠지면은 면포 칠려 한다 뭐 이런 거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뭐 이거 이런 거 두면은
이거 돌지. 이래 안 넣어주죠. 하다못해 포를 먹어버리지. 먹으면은 지금 국으로 못 먹으니까 사로밖에 못 먹고 장군의 외통이 되겠습니다. 기마초 체 결과 볼게요. 양자티 요거 똑같이 보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아마추어 분이신 것 같은데요. 맞은 줄 알고. 똑같이 보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죠? 상호 치겠다니까, 뭐, 이게 또 포가 차그렀는데. 아, 장구를 부르고, 요번에 장구를 부르고 포를 넘기겠다. 차가 들어서 주고. 뭐 농포를 하겠다, 이런 느낌이죠. 차가 이제 여기 들어서겠다. 일단 차를 먼저 뽑아 올릴게요. 뭐 이렇게 이제 들어서겠다 이런 느낌이고. 치고 들어오니까 김 하나 가지고요. 응? 쫓아봅시다. 차가 좁죠? 지금 이걸 때리는 게 좋겠다. 죽어서 이거 먹겠죠, 그죠? 이거 밀게요. 이거 이 포를 좀 겨냥을 하겠습니다. 양포를 좀 묶어놓기 위해서. 아 이렇게 하고 뒤로 넘기겠다 이런 얘기네요. 포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쓰겠다. 뭐 그런 느낌이고. 피하면 되니까 일단 상까지 뭐 진출하면서 두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뭐 상 나가지고 보는 게 있다 이런 얘기고. 병 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특히 고수 느낌은 안 납니다. 밀고 그냥 변칙적인 것만데 고수 같진 않습니다. 올라가 또 밀면 이제 상으로 친다는 얘기죠. 잠깐만 밀면 마도 진출할 수 있게끔 둘게요. 대차한다는 건가? 대차하면 대차합니다. 내 차가 아깝나? 포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차를 할 수도 있거든요. 옆으로 돌아도 되겠다. 이렇게 돌아가지고 뭐 졸 밀고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상으로 보면 차가 먹고 가도 되고. 대차를 안 하는 게 낫겠네. 피합시다. 열어서 대차를 붙이면 피해주고. 하지 말자. 밀면은 뭐 상으로 치나? 요거 뭐 교환 붙이기도 좀 아깝네. 상으로 치니까 차가 빠져볼게요. 공을 내렸고 이렇게 하면 줄차를 세워가지고 상달로 가볼까요? 아 마가 빠져가지고 그럼 이거 죽죠? 아 일단 먹을 수는 있겠네. 아 일단 먹어. 먹고 생각하자. 졸에 좀 힘을 실어야 될 것 같은데요? 포 다시 넘어가지고 아, 상으로 쳐버리나? 상으로 이거 양덕을 때릴 수도 있겠네. 포가 그냥 넘어오면은 뭐 중포로 와도 되는데 이거 치니까 이게 포가 지금 넘는 수는 상이 같이 되면서 장군이 있거든요. 포 이렇게 넘겨서 차를 좀 긁고 싶은데 장군수가 좀 있어서 지금 뭐 이거 치겠다 이런 것 좀 있네요. 이 졸 공격적으로 도와. 일단 넘겨보자. 조금만 생각을 해볼게요. 넘기면 차 피하면 여기 먹고 장군수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공합 내릴게요. 한번 참자. 이거 하나 줬다고 생각하고 사 받아주고 다음에 이제 포 넘기는 수가 좀 좋아가지고요. 일단 뭐 조란을 줬다 생각하고 지금 이게 포 넘기는 수가 굉장히 좋거든요. 먹고 장군 나오기 때문에 살을 받아주고 이제 넘길 겁니다. 외통이 열려. 열렸습니다. 계속 이 수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게 상이들 장군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조란 말이 준 거죠. 하필 또 일로 피하신 거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